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전에 개인적인 좀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선친은 함흥 출신입니다. 6.25 전에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북, 원조 탈북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제주도 일군 훈련소에서 미 군사고문단의 통역관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달에 4.3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그리고 또 좌파 세력이 4.3 사태의 정명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월남하신 제 선친이 어느 날 갑자기 폭력, 국가 폭력을 저지른 그런 미 군사고문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름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좌파에서는 제주 4.3 사건이냐 민주항쟁이냐 아니면은 폭동이냐 뭐 이런 정명운동 해야 한다는데 정명운동이 정작 필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다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조선시대의 오가작동법 그리고 6.25전쟁 당시에 제주도에서 활약했던 인민위원회 이것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안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로 한 김영애, 김명배 이자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 다섯 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1세기에 오가자통법으로 백성을 통제하고 상호 감시하게 했던 조선시대로 퇴행하려는 반문명적 구판이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끔찍한 악몽일 수밖에 없었던 4.3 폭력사태와 6.25 동란 당시 인민위원회가 주민자치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지금 또아리를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교원영색은 교묘히 꾸며대는 말 그리고 아첨하는 낯빛입니다. 이 교원영색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주민자치기본법인 것입니다. 공자는 교원영색을 잘하는 사람은 어질고 덕망 있는 자가 드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500여 전에 공자가 이미 정치꾼들이란 이 정치꾼들이 저지르는 사악하고 간교한 술수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마을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을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좀 그럴싸하게 보일 법도 합니다. 그런데 풀이 무성하면 야채나 과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섯 중에는 버섯은 음습한 곳에만 자라는데 이 버섯은 독성이 강할수록 외양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의도가 있는
율법일수록 이름과 명분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로 온갖 미사역으로 처벌은 그런 악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학 시절부터 전대엽 이런 대학 시절부터 그저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인민위원회, 무상급식, 협동농장, 오후담당제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민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을 당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받는 세비도 세비지만 그 권력이 점점 비례화되면서 온갖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구군의회 뭐 때문에 두느냐 이런 폐지론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구군의회도 모자라서 3천여 개의 전국 읍면동에 주민자치 이러한 주민총회를 만들겠다.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 기본법이 법제화되면 읍면동의 주민총회가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주민감사 그리고 조례 발행, 발안 이런 청구권 결정, 국유 재산, 공유 재산, 활용계획 심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세율, 부담금 신설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구를 하면 개인 정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주민총회의 결정 그리고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더구나 주민자치기본법상의 주민총회에는 그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그 주소지에서 일하고 배우는 사람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조직력이 강한 전교조, 민노총 이런 좌익 집단이 전국의 주민총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인민위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영배 의원 등은 북한식의 협동농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발의는 전형적인 입법과잉이며 입법독재 행태입니다. 불법선거로 압도적인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집권세력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망을 구원하듯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읍면동 주민총회에 기대어서 이해찬이 말한 것처럼 30년, 100년 아니 영구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말씀드립니다. 법은 물수 삼수변에 갈고자가 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길을 건널 때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것, 이런 벌금 매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드러나서 일상생활을 영위해도 전혀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문명국가인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공산사회주의가 관념적인 공정 그리고 허구적 평등을 도구화하는 이른바 구호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북한처럼 국호에조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가난 그리고 폭압적인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소련의 붕괴로 대표되듯 전 세계 공산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있는데 유독 이 대한민국만이 여기에서 기생하고 있는 좌편향적인 인사들만이 여전히 음침한 독버섯의 군락지 속에서 서민대중을 유혹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곧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은 대한민국이 퇴행적인 쇠퇴도상국으로 가는 반역사적 그리고 반문명적인 악법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있다면 쇠퇴도상국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쇠퇴도상국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3천여 개의 읍면동이 주민자치라는 미명하에 핵분열을 하거나 아니면은 완장찬 호민이병들이 날뛰는 북한식의 인민위원회로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령서와 같은 것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4년 내내 한반도 운전은 고사하고 후진기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태양광 발전, 남북군사합의, 공수처 강행, 최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치방역, 법치파괴 하는 일마다 나라를 망치는 일뿐이니까 문재인은 A4 용지에 써 있는 대로 앵무새처럼 탄소 중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기어를 중립에 놓고 다음 운전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운전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퇴행적인 쇠퇴도상국의 신세를 면하는 길은 곧 정명입니다. 입으로만 공정과 공평 정의를 말하지 말고 법과 제도에 붙여진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도록 정명 즉 이름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논어의 교훈처럼 그 지위와 그 직책에 맞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의 이름이 법의 내용과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은 국토를 수호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 교육자, 종교인 등은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K-방역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말에 취해서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선거소송을 뭉개면서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이 아닌 정권을 지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야당은 그 많은 사이로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망치고 주민자치 이름으로 인민위원회 통치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이단을 운운하면서 종교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여성가족부가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진할 수 없다면 그 자리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후진 기어를 넣은 채 가속 페달 밟지 말고 제발 쇠퇴도상에 있는 대한민국을 제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명이 곧 답인 것입니다. 문제인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